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천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해상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상인들도 소비자 감소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어선 수십 척이 인천 앞바다에 줄지어 항해합니다. 어선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날 해상 시위에 나선 어석은 쉬운 세 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고에 수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방류한다는 소리만 듣고도 소비자들이 아예 생선을 아직 사 먹지 않고 간재미가 4천, 5천을 간다면 현재 지금 1,000원 정도밖에 안 가. 그런 정도로 3분의 1 가격이 떨어져 버렸어요, 실제로.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되는 상황. 곧 금어기 해제로 풍어를 기원해야 할 어민들은 근심만 가득합니다.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내일 모레 21일 날 금어기가 해제되고 있는데 걱정 반, 우려 반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어렵게 잡아온 수산물을 국민들이 외면할까 봐 여기에 대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수산물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손님보다 상인들 수가 더 많습니다. 정부의 수산물 판매 촉진 사업도 무용지물. 6만 7천 원어치를 구매하면 2만 원의 상품권을 주는 사업인데 손님이 없다 보니 관련 예산의 절반을 반납했습니다. 상인들은 인건비를 줄이며 버티고 있습니다. 인건비 다른 거 줄일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7명이 하던 거 5명, 2명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3식구하고 남의 식구 2식구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한편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과 관련해 일본 측이 한국 정부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고 디테일한 조율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를 꾸리고 방류 저지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